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하세요, 소변말의 조석입니다. 오늘의 실험은? 네, 오늘의 실험은 시청자 제보죠. 제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의 악기는 몇 번 써보지 않은 전자레인지에 형광펜을 돌려볼 겁니다. 실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을 해야죠. 무튼 이 실험은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. 절대 누가 먼저 해서 따라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. 제발 따라했다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. 저도 시켜서 하는 거고 그냥. 준비물은 샤피 형광펜인데요. 이 샤피 형광펜은 이게 외국 제품인데 이 형광펜 하나에 3,000원이나 하더라고요. 쓸데없이 비싸. 자, 우선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자, 이 샤피 형광펜을 전자레인지 안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! 전자레인지도 잘 가!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간은 1분 정도로 맞춰주시고 돌려보도록 할게요. 미안해 전자레인지야. 잘 가! 3, 2, 1, GO! 돌아간다 돌아간다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리 났어. 20초 만에 터졌습니다. 20초 만에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지금 난리 났습니다. 전자레인지가 날아갔네요. 네, 이거 어떻게 치우나요? 내 전자레인지 어떡할 거예요? 이게 보시면은 오 거미줄 같아요. 거미줄. 우와 신기방구. 아우 축축해. 난리 났네요. 이거 닦이지도 않는데 큰일 났네요. 지금 보신 것처럼 손에 이런 식으로 묻는데 이게 잘 안 닦여요. 일단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일단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을 위해 전자레인지를 희생을 했습니다. 약간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무슨 털 같기도 하네요. 냄새는 별다른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완성이 된 것 같은데, 왜 부풀어? 아, 잠깐만!